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 또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는 노아다육입니다. 네, 오늘도 노아다육에는 이쁜 신상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있고, 네, 오늘도 이쁜 아이들 많이 보시고, 많이 찜도 해보시고,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아다육은 인천 남동구 비루대로 895-1번 길에 위치하고 있고요. 2만원 이상은 택배 가능하고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요 아이서부터 볼게요. 오늘 아이들은 2개 5천원짜리 아이들이랑 저 뒷부분에는 또 하나에 2천원짜리 아이들, 네, 이렇게 소개를 하겠고요. 오늘도 10% 할인은 그대로 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부터 볼게요. 이 아이가 매직젠 골드입니다. 매직젠 골드. 오, 매직젠 골드는 항상 이쁘죠. 네, 항상 이쁘고, 네, 다들 좋아하시고, 네, 요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보트가 이렇게 또 까만 보트에 들어있습니다. 네, 보트에 따라서 살짝 몸값이 왔다 갔다 하죠. 네, 요렇게 왔다, 자구가 삥 둘러 있습니다. 자구가 삥 둘러 자구가 달려있고, 네, 요렇게 외두긴 한데요.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네, 매직젠 골드는 누구나 다 좋아하시고요. 너무 이쁘죠? 네, 완전 국화 꽃송이 같이 생긴 매직젠 골드가 이렇게 있고요. 네, 한 개 3,000원, 두 개에서 5,000원에 드립니다. 여기는 오팔리나 변입니다. 오팔리나 변이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요. 아주 매력 있게 생겼죠?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다 요 아이들은 다 5,000원씩 판매를 했던 아이입니다. 네, 오늘 3,000원에 드리고요. 두 개에서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천대 전송. 요 천대 전송이 또 있고요. 천대 전송도 아주 매력 있고요. 이 아이는 입꼬지가 아주 끝내주게 잘 되는 아이죠. 네, 입이 떨어지면 이렇게 입꼬지가 어김없이 나오는 아이입니다. 여기도 입꼬지가 돼 있는 아이가 있고, 네, 입이 입꼬지가 잘 되는 천대 전송입니다. 두 개 5,000원이고요. 네, 여기는 또 베이비 핑거입니다. 베이비 핑거. 손가락, 아기 손가락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다. 네, 요렇게 생긴 아주 핑크 물들어 있는 베이비 핑거도 두 개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원종 방울복랑금입니다. 원종 방울복랑금. 요렇게 새순이 삐금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원종 방울복랑금. 요런 아이도 두 개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 레드 메인이 있고요. 레드 메인입니다. 예, 요렇게 알이 통통해가지고 살이 쪄 있는 레드 메인. 색깔도 참 오묘한 이런 아이도 두 개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알바 선인장 두 개 5,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송춘이 있고요. 송춘이 테러도트랑 비슷하게 생겼죠. 코끝이 빨개가지고, 네, 밑에서 자구도 막 올라오고 있고, 네, 요런 아이도 두 개 5,000원에 드리고요. 녹기라는 다 시집을 갔네요. 두 개 5,000원에 드리는데 네 개 남았습니다. 녹기란 네 개 남았고, 두 개 5,000원이고요. 여기는 무을려입니다. 무을려. 무을려가 아주 탑을 한층 쌓아 올라가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매력 있는 아이죠. 이 아이도 꽃이 엄청 오랫동안 피고 있더라고요. 제 것도 지금 꽃이 피어 있는데요. 예, 꽃이 오래 가는 아이고요. 예, 무을려. 요렇게 생긴 아이고, 번식력이 좋습니다. 이 아이는 번식력이 좋아가지고요. 금방 화분 하나 가득이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한번 키워보시고요. 두 개 5,000원이고요. 요 아이도 또 비슷하게 생긴 아이죠. 누페스트리입니다. 요 아이는 누페스트리. 예, 요 아이도 엄청 번식력이 좋고요. 여기 자구를 어마어마하게 달려 있습니다. 밑으로 흘러내리는 또 그런 매력이 있는 아이죠. 예, 살짝 기나분에 심어서 한번 키워보시고요. 예, 루페스트리도 두 개 5,000원이고요. 신동입니다. 네, 신동꽃이 이쁜데요. 신동꽃대에는 지금 다 안 물려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예, 얼굴은 한 3두, 2두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 두 개 5,000원에 드리고요. 여기는 하춘입니다. 하춘 꽃향기가 너무너무 좋죠. 예, 다 이렇게, 요렇게 생겼는데요. 다 꽃대는 물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네, 요렇게 생겼는데 지금 향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향기가 진짜 좋아요. 요런 아이도 키워보시고요. 두 개 5,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카노사라는 아이입니다. 네, 사랑초 같이 생겼죠? 네, 카노사. 이 카노사가 요렇게 이쁜 꽃이 피어 있습니다. 카노사. 네, 사랑초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요렇게. 네, 요런 아이도 엄청 또, 많이들 키우시더라고요. 네, 요렇게 또 꽃대를 물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요런 아이도 두 개 5,000원에 드립니다. 사랑초. 네.
여기는 또 센세이션입니다. 네, 오, 피멍이 멋있게 들어있고요. 색깔도 너무 이쁘고 한엽이고, 네, 요렇게 생긴 또 센세이션도 하나는 3,000원, 두 개는 5,000원에 드리는데요. 오, 얼굴이 또 애두도 있고요. 얼굴이 쌍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랜덤으로 해서 보내드리고요. 네, 요 아이는 난시아라는 아이인데요. 색깔이 참 오묘한, 살짝 분도 바르고 있는 이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싹 분을 바르고 있죠. 생장점 부분에. 네, 분도 바르고 있고, 손톱도 핑크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난시아라는 아이고요. 가격, 요 아이도 색 두 개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애상뜨도 있고요. 애상뜨. 너무 이쁘죠? 애상뜨. 손톱 예쁜 애상뜨입니다. 한 개는 3,000원, 두 개는 5,000원에 드립니다. 여기 라피네죠? 라피네. 분을 뽀샤시 올리고 있는 라피네입니다. 밑에 부분은 싹 피멍으로 물들고 있고요. 이렇게 피멍으로, 밑에 부분이 다 이렇게 피멍으로 물들어 있는 이런 라피네가 들어있고, 예, 이렇게 있어요. 라피네도 저쪽에, 대륙 쪽에서 다, 좋아하시는 아이입니다. 얼굴 이두도 있고, 외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2,000원씩입니다. 여기서부터는 2,000원. 예. 요 아이가 이제 아란타죠. 아란타. 오, 얼굴이 육두네요. 요 아이도 자구에 엄청 자구를 잘 달아주는 다산의 여왕입니다.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물은 안 들었죠. 네. 여기 다 2,000원입니다. 여기 또 덴트라 잼이고요. 오, 덴트라 잼이 엄청 잎새가 두툼해가지고요. 오, 물도 이쁘게 들어있고, 네, 이렇게 덴트라 잼이 들어있고, 요 아이도 2,000원입니다. 네. 로치도 2,000원이고요. 로치가 요렇게 빠글빠글하게 자구를 많이 올리고 있는 로치입니다. 오, 로치. 요렇게 생긴 아이들 다 2,000원입니다. 네. 지금은 초록하죠? 요 아이가 물이, 묵으면 묵을수록 노랗게, 놀라울하게 물이 듭니다. 네, 로치도 2,000원이고, 여기는 누비앤 네크리스입니다. 누비앤 네크리스. 싹 이렇게 흘러내리는 매력이 있는 누비앤 네크리스입니다. 요 아이가 먼저, 보라색으로 물이 들고요. 노란색에 꽃이 피는 아이죠. 네. 루비앤 네크리스. 포도송이처럼 되는 아이. 두 개 5,000원이고요. 아니지. 하나 2,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는 네티지아입니다. 네티지아도 한 개 2,000원입니다. 따글따글 묵었습니다. 네. 색깔도 이쁘고요. 색깔도 이쁘고, 달달 묵은 아이. 네티지아가 있고요. 넥스도 있습니다. 넥스. 넥스가 아주 빨갛게 전체적으로 물이 들어있는 넥스도 있고요. 2,000원입니다. 네, 펜댄스 있고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펜댄스가. 예, 펜댄스. 오, 이쁘죠? 아주 동글동글한 알갱이가 점점 묵으면 묵을수록 이렇게 알갱이가 동글동글해지면서 분을 뽀사시 올리는 그런 아이입니다. 예, 펜댄스도 2,000원이고요. 요 아이는 루비 틴트입니다. 루비 틴트. 예, 오, 코끝이 아주 빨개가지고 너무 이쁘죠. 예, 요렇게 생긴 루비 틴트입니다. 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얼굴이 한 4두? 얼굴 4두도 있고, 이렇게 3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한 두세 포트 합식하면 너무 이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러블리 로즈입니다. 너무 귀엽죠? 러블리 로즈. 네. 이런 아이도 2,000원에 집니다. 러블리 로즈. 싹, 아이들이 살짝 목대가 있는 것 같아요. 목대가. 목대도 살짝 있습니다. 네, 요렇게 있는 아이들 2,000원이고요. 네, 여기 비치 후리대가 또 이렇게 있고요. 비치 후리대입니다. 네, 요렇게 비치 후리대가 2,000원이고요. 네, 여기는 플로렌센스입니다. 플로렌센스. 예,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 아이도 꼬집어주면 진짜 또 번식력이 좋아가지고요. 네, 자구를 엄청 올리겠죠. 예, 요렇게 색깔이 핑크핑크하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지금 물이 살짝 들었습니다. 네. 플로렌센스도 2,000원이고, 여기 또 신동꽃이 펴있는 요런 아이도 2,000원입니다. 신동꽃이 아주 만발했습니다. 다 이렇게 신동꽃을 물고 있는데요. 너무 이쁘죠. 꽃송이가 아주 큼직해가지고. 네, 요렇게 생긴 아이 2,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러우가 있고요. 러우도 2,000원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마커스도 2,000원입니다. 마커스. 요렇게 목대에 자구를 잔뜩 올리는 마커스. 네, 요렇게 있습니다. 마커스가 2,000원이고요. 네, 우주목 있습니다. 요즘에 우주목이 한참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요렇게 염자 꽈라서 또 염자, 꽃하고 또 비슷한 그런 꽃이 핀답니다. 하얀색에. 네, 염자 우주목도 2,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는 더 방울복랑이죠. 아주 알갱이가 점점 묵으면 묵을수록 동글동글해지는 방울복랑입니다. 예, 요 아이도 2,000원이고요. 네, 프릴 수연도 2,000원입니다. 아주 입장이 투툼한 게 너무너무 멋있게 생긴, 프릴 수연입니다. 요렇게 목대도 있고요. 요렇게 얼굴이 아주 큼직하고, 예, 입장은 두툼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프릴 수연 요렇게 있는데요. 다 2,000원입니다. 너무 괜찮죠. 요 아이가 또 오수나 비규아라는 아이입니다. 오수나 비규아. 예, 요 아이도 염자 금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오수나 비규아 금이라고 합니다. 요 아이도 2,000원에 드립니다. 요 아이는 또 별의 눈물 백화입니다. 네,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요 아이가 지금 요게 꽃입니다. 요게 예, 다 꽃대로 물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 꽃에 물었어요. 우와, 예, 꽃이 피면 하얀색에 그런 꽃이 핀답니다. 별의 눈물이고요. 백화입니다. 백화 하얀색 꽃이 피는 아이. 이 아이도 두 개, 한 개 2,000원씩, 한 개 2,000원씩 드립니다. 네, 이 아이는 또 조이 스틸러코 금이죠. 네, 조이 스틸러코 금도 한 세네 개 이렇게 합식하면 풍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이 스틸러코 합식해서 길러보시고요. 조이 스틸러코 금입니다. 옛날에는 좀 8,000원 이상했죠. 이런 아이. 네. 이 아이도 2,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 까라솔 2,000원이고요. 네, 이런 아이 까라솔 2,000원입니다. 네, 여기도 또 여기 레드법사. 네, 레드법사도 2,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빨간색으로 물드는 레드법사. 목대도 이렇게 굵게 있습니다. 네, 요런 아이들 2,000원이고요. 네, 스노우 반입니다. 군생으로 되어 있는데요. 와, 머릿수 꽤 많아요. 일곱 두씩 되어 있는 아이도 있고, 이두로 되어 있는 아이도 있고, 네, 이렇게 포트마다 조금씩 얼굴을 수는 다른 것 같아요. 네, 요런 또 스노우 반이 2,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 또 나울인데요. 나울도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다글다글 묵은 나울이 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런 아이들 맵게 합식하면 네, 풍성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따글따글하게 잘 달궈졌죠? 나울이 이렇게 2,000원짜리가 풍성하네요. 너무 좋아요. 네, 나울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고 2,000원이고요. 네, 여긴 또 화재입니다. 화재. 오, 화재가 아주 불이 났습니다. 오, 예, 요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화재입니다. 예, 입장이 플라스틱 입장처럼 요렇게 생겼어요. 딱딱하게. 예, 요런 아이도 2,000원이고요. 예, 여기 앙무가 있고요. 예, 앙무도 2,000원에 드립니다. 청옥도 있습니다. 청옥이 점점 더 수영이 늘어지면서 크는 아이죠. 예, 요렇게 있고 2,000원이고요. 프리티. 예, 프리티는 항상 또 이렇게 빨간색을 유지해 주죠. 오, 이쁘죠. 예, 프리티는 강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풀어보면 이렇게 뽑아보면 다 이게 또 강몸으로 돼 있는 수가 있어요. 강몸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각각 심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아이도 2,000원이고요. 와, 여기 너무 귀여워요. 이 아이. 예, 원종 애성입니다. 너무 이쁘죠. 색깔도 이쁘게 들어있고. 예, 원종 애성 이렇게 생긴 아이도 2,000원에 드립니다. 여기는 윈켈리라는 아이입니다. 윈켈리라는 아이인데요. 이게 쫙 이렇게 멋있어요. 꽃송이처럼 연두빛 꽃송이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싹 수영이 또 늘어지는 수영으로 크는 아이입니다. 예, 이렇게 늘어지는 수영으로 이렇게 크는 아이입니다. 윈켈리라는 아이. 이렇게 연두빛 꼭 무슨 꽃송이처럼 생겼죠. 네, 이렇게 생긴 아이도 2,000원이고 여기는 엑설런트입니다. 엑설런트. 네, 이렇게 또 핑크색의 꽃도 피어있는 아이. 예, 자구를 엄청 올리는 그런 아이. 예, 이렇게 자구 엄청 달았죠. 예, 이 꽃잎 입장 자체만도 이렇게 꽃처럼 빨갛게 물드는 엑설런트입니다. 2,000원이고요. 예, 뮤즈입니다. 뮤즈. 오, 이 아이도 뮤즈도 멋있어요. 요렇게 지금 꽃송이처럼 목대가 생겼죠. 네, 요렇게 입장도 한엽이고 뮤즈가 있고 2,000원이고요. 예, 머니메이커 금도 있고. 네, 머니메이커 금은 또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요런 아이가 2,000원이고 여기 멘도사도 2,000원입니다. 멘도사가 요 아이들이 다 타글타글 묵어가지고 색깔도 이쁘고.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멘도사 2,000원이고 오르비 콜라리스가 아주 매력 있는 아이죠. 오르비 콜라리스. 뭐 색깔이 물이 들면요.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네, 여기는 또 펜댄스 금입니다. 네, 요런 또 펜댄스 금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아이도 한번 키워보시고요. 가격 착하게 드릴 때 한번 더 품어서 길러보시고요. 2,000원에 드립니다. 네, 적기성도 이렇게 빨갛게 불이 난 적기성도 있고 2,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또 미니 염자도 2,000원에 드립니다. 미니 염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2,000원짜리 아이들 소개를 했습니다. 많이들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묵은둥이 아이들 이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황금, 네, 금, 염자금입니다. 염자금. 황금 염자처럼 생겼죠. 황금, 완전 황금빛으로 이렇게 금기가 많이 들어있는 염자금입니다. 염자금. 염자금이 이렇게 지난주에 엄청 많았는데 시집을 다 가고요. 이제 다섯 개가 남아져 있습니다. 네, 요렇게 이쁜, 염자금. 12,000원에 드립니다. 오, 색깔이 진짜 이뻐요. 예, 완전 이런 아이는 올금인데요. 예, 밑에 녹이 많아서 다 멋있게 그냥 다 살아날 것 같습니다. 예, 요렇게 이뻐요. 아, 황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요런 아이를 기르면 황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또 파랑새 군생이 들어와 있죠. 네, 파랑새 군생입니다. 얼굴 위로 요렇게 들어 있는 아이, 아주 깔끔하게 아주 잘 자랐습니다. 네, 분도 보샷이 바르고 있고, 네, 요렇게 이쁘게 잘 자란 아이. 요 지금 12cm, 13cm 보트에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13cm 보트고요. 네, 요런 아이다 13cm 보트입니다. 요 아이들 가격은 7,000원에 드립니다. 다 2두 이상으로 돼 있고요. 네, 여기도 방울, 원종 방울 복랑금이 다 시집을 갔네요. 다 시집을 가고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중품 이상 되는 복랑금입니다. 원종 복랑금. 이 아이를 7,000원에 드리고요. 엄청 건강해 보이고, 네, 자구도 잘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네, 새 자구들이 사이사이에서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요런 또 아이, 지금 몇 개 안 남았죠? 7개 남았네요. 둘, 넷, 여섯, 7개 남았습니다. 가격 7,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또 블루 멘탈입니다. 블루 멘탈. 오, 색깔이 진짜 환상이죠? 어쩌면 이렇게 빨갛게 물이 트는지. 너무너무 이뻐요. 블루 멘탈. 요 아이가 지금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블루 멘탈. 네, 사이즈가 한 20cm가 넘어갑니다. 네, 제가 뻔히 한 20인데요. 네,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오, 얼큰이. 블루 멘탈. 색깔이 진짜 환상이고요. 입장이 엄청 두툼합니다. 네, 입장 두툼하고 이런 재질로 되어 있는 아이들은 또 병치레도 잘 안 하고요. 아주 건강하게 잘 크죠. 오, 분도 살짝 바르고 있어요. 분도. 네, 요 아이 블루 멘탈은 12,000원이고요. 네, 요런 또 이쁜 또 황금빛이 돌고 있는 요런 또 꽃염자입니다. 꽃염자. 네, 요렇게 있는데요. 너무너무 색깔 이쁘죠. 샥 황금빛도 들어오고 빨간색의 또 색깔도 들어오고 있고 초록색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색깔 다 보여주고 있는 요 꽃염자는 8,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또 이쁘죠. 러우입니다. 러우. 러우 색깔은 진짜 환상이죠. 엄청 예, 요렇게 이쁜 색깔을 내주고 있습니다. 생장경은 딱 싹 연두빛이고요. 예, 싹 전체적으로는 완전 빨간색입니다. 예, 요런 아이는 12,000원이고요. 네, 여기 퍼플 딜라이트가 이렇게 목대가 꿀목대로 있고요. 자구를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예, 한몸 군생이고요. 적심 자리는 요 위에 있네요. 적심 자리가 위에 있습니다. 예, 요런 또, 예, 퍼플 딜라이트가 있고요. 가격은 12,000원에 드립니다. 예, 요 아이가 또 울려심이죠. 울려심. 오, 점점 더 이 코끝이 더 빨개지고 있습니다. 울려심. 와, 밥도 엄청 수북하고요. 요 지금 15cm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사이즈가 한 17, 18cm 되는 보트인 것 같습니다. 네, 요 엄청 큼직한 보트에 이렇게 가득이 있는 요 을러심을 오늘 7,000원에 드립니다. 와, 코끝이 다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게 너무너무 이쁘죠? 네, 이렇게 있고, 을러심 7,000원이고요. 여기 방울 복랑이 아주 큰 사이즈, 대품 사이즈. 네, 방울 복랑이가 있고, 예, 네, 요 아이들은 아주 달달 먹으면요. 완전 알갱이가 동글동글하게 알사탕처럼 되는 아이입니다. 분을 엄청 바르고 있고 밑에 네, 새순도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9,000원에 드립니다. 예, 여기 까라솔, 네, 까라솔이 풍성한 까라솔이 있고요. 네, 요렇게 머릿수 엄청 많고 색깔도 이쁘죠. 예, 한몸으로 돼 있고 이렇게 한몸으로 돼 있습니다.
오, 너무 이쁘고요. 이 까라솔도 키우는 맛이 있는 게요. 꼬집기를 해주면 자구를 또 엄청 올리죠. 네, 그런 또 매력이 있습니다. 까라솔은 7,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는 또 염자, 꽃염자입니다. 꽃피는 염자. 오, 사이즈가 엄청 좋고요. 8,000원이라고 합니다. 목대가 있고 요런 사이즈 8,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큰 사이즈 아니, 작은 사이즈 아니죠. 네, 요 정도면 작은 사이즈 아닙니다. 네, 요런 아이 8,000원에 집니다. 꽃피는 염자. 요런 아이, 요렇게 있어요. 네, 8,000원이고요. 네, 꽃피는 염자 또 19,000원짜리는 다 시집을 가고 한 개 남았습니다. 오, 요렇게 이뻐요. 색깔이. 오, 사이즈가 요 아이는 엄청 큼직하네요. 예, 한 개 남아있는데요. 19,000원에 집니다. 멀리서 보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사이즈 8,000원짜리하고 엄청 비교되죠? 네, 19,000원짜리 하나 있어요. 네, 여기는 무지금 염자입니다. 무지금. 네, 무지금 염자도 네, 색깔이 조금 색깔이 연두연두한데요. 이 아이도 물 라인을 싹 지금 물을 줄이고 있어요. 네, 이 아이는 금이 나오는 무지금 염자입니다. 목대는 엄청 굵게 있고요. 네, 사이즈 엄청 커요. 네, 가격 대비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네, 요렇게 멀리서 보면 요렇게. 네, 가격은 10,000원에 드리고요. 네, 여기 꽃피는 염자 큰 사이즈 또 이렇게 하나, 두 개 있는데요. 요 큰 사이즈는 25,000원짜리입니다. 네, 요렇게 큰 사이즈. 네, 이 화분 자체만도 엄청 크죠. 네, 요렇게 멀리서 보면. 네, 요렇게 큰 사이즈의 꽃염자는 25,000원에 드립니다. 두 개 있습니다. 네, 여기 또 이 우주목, 호빗 우주목이요. 엄청 또 인기가 많았나 봅니다. 네, 또 수량이 다 빠졌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요렇게 목대가 꿀목대로 돼 있는 아이. 네, 요렇게 있어요. 완전히 분재처럼 아주 목대가 너무 좋습니다. 네, 요런 아이도 꽃 피면 꽃이 피는데요. 염자꽃하고 비슷한 꽃이 핍니다. 염자꽃하고. 네, 지난번에 꽃 핀 아이 있었는데요. 네, 시집을 갔어요. 네, 요런 꽃핀 또 요 꽃핀다 꽃피는 또 호빗 우주목. 네, 요 아이도 염자과라서 네, 또 돈복이 들어옵니다. 요런 아이 키우시면 돈복이 들어옵니다. 네, 요런 염자도 호빗 우주목도 한번 키워보시고요. 목대가 꿀목대라서 너무 분재처럼 이쁠 것 같아요. 색깔이 들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든답니다. 네, 가격도 착하죠. 10,000원입니다. 네, 이쪽에 또 배합토 아이들을 한번 부자재 아이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노아 다육은 배합토가 엄청 가격 착하게 나오죠. 네, 요 5kg인데요. 10,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에는 엄청 여러 가지의 재료들이 섞이는데요. 예, 여기 재료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예, 9가지 재료인 것 같아요. 제가 재료를 하나하나 옆에 자막에 넣어드릴게요. 오, 이렇게 배합토가 5kg에 10,000원이고요. 여기에다 또 추가해서 배합을 하셔도 됩니다. 베란다에서 기르시는 분들은 예, 여기에 마사비를 살짝 높여서 쓰시면 좋죠. 네, 여기 5kg에 10,000원이고요. 네, 난석은 2,000원입니다. 난석은 밑에 배합 배수층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난석 2,000원이고 질석 3,000원에 드립니다. 질석은 또 뿌리를 빨리 활착하게 하는 그런 또 역할을 하는 아이죠. 네, 여기 산야초가 있는데요. 산야초 이런 이 사이즈인데요. 이 정도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산야초 5,000원이고 네, 소림마사 2,000원에 드립니다. 이 사이즈 엄청 좋아요. 이 정도 사이즈 소림마사 2,000원이고 네, 소림마사도 배합토에 섞어서 써도 됩니다. 네, 펄라이트도 배합토에다 네, 마사비율 높일 때 네,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건 3,000원에 드립니다. 네, 사이즈 좋죠. 네, 여기는 중간 마사인데요. 이게 배수층으로 써도 되고 위에 복토로 써도 됩니다. 요 아이도 2,000원에 드립니다. 네, 대마사도 2,000원에 드립니다. 배합토에 밑에 배수층 밑에 까는 거. 네, 대마사 2,000원에 드립니다. 여기 S라이트입니다. 네, 통기성 좋게 하는 S라이트. 이 한 봉지 5,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있고요. 네, 여기 또 깍지약이라든가 예, 그런 거 또 소개해 볼게요. 요 아이는 균킬인데 7,000원입니다. 균킬. 요 친환경으로 만들어져서 베란다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깍지약도 7,000원, 균킬도 7,000원이고요. 여기 다육경이 있는데요. 이 다육경이 살충 살균 해독이 된다고 하는 그런 요 아이도 깍지약입니다. 깍지약
식도 되고 군제도 되고 요 아이 하나 갖다가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요 아이도 벌레 퇴치제라서 요 아이도 친환경으로 만들어진 천연 식물액으로 만들어진 아이라서 베란다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10,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런 부삽도 있고요. 네, 이름표도 있습니다. 네, 뾱뾱이도 있습니다. 뾱뾱이는 5,000원에 드립니다. 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